채널 I. 누진제가 없는 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요 전체 84%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크게 넓게 봐서는 이 전기를 절약한 효과가 얼마나 될지 좀 제가 생각에도 좀 미비할 것 같은데요. 자, 국민들 희생만 요구당한 지 벌써 40년째입니다. 이거 이래도 될까요? 여러분들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답이라니까. 어? 왜 또 민영화? 아니 독점으로 혼자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깩소리 못하고 누진제 11배 누는 거야. 아, 예. 경쟁자가 있으면 이렇게 못할 거 아니냐고. 아니 법을 바꾸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박사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경쟁자가 많으면 훨씬 복잡한데 이걸 조정하기가 한전이 가격을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정한 하나의 내부적인 요금 정책이에요. 그럼 한전이 내리면 되는데 안 내리는 거야. 철밥공들 보너스 많이 타가야 되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이래야 돈 많이 뜯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뽑아야지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84%면 기업한테 조금 더 부담을 지우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지 않겠어요? 정부에서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따로 전문가 안 모신 이유가 있죠. 바로 여기에 에너지 전문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누진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제가 장관 때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장관 때는 전기가 부족해서 가정이 전기 쓰는 걸 최대로 억제했어야 됐을 때예요. 그때가 내일 모레 뭐 정전이 되니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누진제는 조만간 전기 사정이 원활해지면 이것은 대폭 완화하자라고까지 제 기억으로는 정부가 발표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국회. 근데 그때 왜 바꿔야 된다고 얘기가 했냐면 누진제를 도입했을 때와 지금과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누진제를 도입했을 때보다 지금은 우선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는 전기요금을 조금 내는데 그리고 셋이 사는 가정은 조금 썼는데도 돈을 더 내는 거야. 맞습니다. 1인당.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족 구조의 변화 또 온 이 더워지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누진제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것이 아마 정부 내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 I.